현재 7일 연속 포항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명. 다른 지역에서 하루에 평균 3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포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도는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 지역이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상북도 인원은 1,300여 명. 하지만 현재 1,300명을 훌쩍 넘은 2,000여 명이 관련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행정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자차,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들이 추가로 있다는 사실이죠. 포항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수는 441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확진자는 1명입니다. 집회 참석자 수에 비례했을 때... 수치적으로 안전한 포항이지만 시민들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깜깜이 감염자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검사에 불응하고 있는 인원, 구체적이지 않은 확진자 동선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곳저곳에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퍼져있진 않을까. 시에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전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포항시는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을까요? 2단계 격상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가 일부 변경한 2단계 조치에서는 기존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을 집합 제한으로 변경했습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방역활동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만 적다고 완전한 지역이 될까요? 우리 지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포항시에 더욱 강력한 행정명령과 투명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도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개인의 예방수칙 준수인 거 아시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코로나19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